했던 거 약속도 뭐 때 이런 거 제대로 안녕하세요, 먹구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가 원주에서 평생을 살고 계시는 형님에게 띠리리 전화를 해서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맛있고 비싼 거 사드린다고 해도 마다하고 점심 먹으러 자주 가는 김치찌개와 두루찌개 맛집을 소개해 주신다고 미주와 땅 검색해서 오라고 하네요. 와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갑자기 수십 년 전 과거로 날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식당이라는 상호와 어울리게 레트로한 분위기와 물건들이 식당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어서 요즘도 이런 식당이 있었구나 하는 놀란 마음으로 돌아보았네요. 옛날 시골 온돌방 같은 방은 고풍스러운 물건과 소품들로 꾸며져 있고 밖에 테이블식 좌석 옆에도 온통 옛날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서 타임머신 타고 과거에 왔나 하는 착각을 들게 하네요. 김치찌개 끓기 전에 밥부터 한 숟가락 먹어봤는데 밥을 바로 지어서 나왔는지 맛있네요. 다 지은 밥 같은데? 바로 살씨는 먹어서 하려고 하니까 형님하고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아닌데 서로 바쁘게 산다는 핑계로 1년이 지나도 단자리 숫자로밖에 만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 모처럼 만난지라 이런저런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한 끼 식사를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괜시리 호화로운 식당에 가서 비싼 음식 먹는 것보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옆에 두고 떠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이곳으로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어디에 가더라도 현지에서 오래 산 사람 말 들으면 손해를 안 본다는 건 진리랄 수 있어요. 음식 맛은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의 맛은 아니지만 시골 외할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끓여주는 맛이 났는데요. 이 집은 원주의 번화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곳도 아닌 한적한 곳에 있는데 형님이 왜 이 집을 좋아하는가 생각해보았는데요. 먹고의 결론은 이 집에서는 음식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의 레트로한 분위기에서 드는 편안함과 일종의 추억을 함께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생각에는 우리 형제가 참 말도 없이 먹기만 하는구나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말하는 걸 편집하지 않다 보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편집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리고 이 집은 형님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에서 직장 생활하는 조카도 맛집이라고 추천했다는 걸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선 뭐 약속도 뭐 때 이걸 뭐 제대로 다 받아둔 것처럼 해가 되는 거 걔들은 별 동조 없더라고. 이 집은 깔끔한 현대식 건물에 비싼 메뉴를 맛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고요. 젊은 사람이라도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각박한 현실 속에서 벗어나 왠지 따뜻한 정감이 묻어나는 공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어울린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친한 친구끼리 오붓하게 이야기하면서 먹고 싶거나 왠지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나 두루치기가 그리워질 때 찾아가면 좋을 듯 싶어요. 난 영상 찍을 때만 먹고 아닐 때는 그냥 과일 먹어. 과일 요구르트 그다음에 낫또. 낫또를 사서 냉동실에 놨다가 내가 먹을 거 몇 개만 냉장실에 넣거든. 영상을 끝내기 전에 먹고가 그렇게 강조한 레트로한 분위기와 물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돌아보시죠.